경제 지표를 알면 경제의 흐름이 보입니다. 경제의 흐름을 읽으면 시장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주식 투자로 어마어마한 돈을 번 전설적인 투자자들이죠. 그들이 투자하는 기업들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며 주식 가격이 폭등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의 투자는 당연하게도 마법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제 지표라는 나침반을 이용해 투자 방향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지난 시간 우리는 10배 오르는 주식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경기 순환 사이클이라는 지도를 손에 넣었습니다. 경제가 크게 4단계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죠. 얼리 단계는 경기 침체를 지나 회복하는 단계이고 미드는 전성기, 레이트는 경기가 둔화되는 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세션은 경기 침체기입니다. 이렇게 경기 순환 사이클을 알게 된 우리는 마치 보물섬 지도를 얻은 것처럼 흥분되기도 하지만 지도만으로는 보물을 찾을 수 없죠. 이 지도를 제대로 해석하고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핵심 경제 지표라는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이 나침반은 경제라는 거대한 바다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뉴스를 얼핏만 봐도 여러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왔냐에 따라 시장이 환호하기도 낙담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경제 지표를 모두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이 되는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그리고 고용 지표, 이렇게 세 가지 지표만 알면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경제 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경제 성장률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바로 GDP 성장률입니다. GDP는 한 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합친 것인데요. 이 GDP가 얼마나 성장하냐에 따라 경제가 확장되거나 수축한다고 판단할 수 있죠. GDP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들은 생산 활동을 늘리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얻고 소득이 증가합니다. 마치 경기 순환 사이클에서 경기 침체를 이겨내고 다시 주식시장에 활기를 띠게 되는 얼리와 미드 시기처럼 경제는 더욱 활성화됩니다. 반대로 GDP가 낮아진다는 것은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업들은 생산 활동을 줄이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소비도 줄어들면서 경제는 침체됩니다. 레이트와 리세션 단계에 나타나겠죠. 물가 상승률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오르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물가 상승률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CPI라고 불리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한 값이죠.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같은 양의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죠. 이러한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기 순환 사이클에서 미드인 시기에 CPI 수치가 높게 나온다면 시장은 레이트 단계로 진입할 것을 우려하게 됩니다. 반대로 물가가 너무 낮으면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가격을 낮춰야 하고 이윤이 줄어들면 투자와 고용을 줄이게 됩니다. 고용 지표는 일자리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표는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높은 실업률은 사회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죠. 만약 실업률이 높게 나왔다면 시장은 리세션 단계로의 진입을 걱정하기 시작할 겁니다. 반대로 실업률이 낮다는 것은 일자리가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경제가 리세션 단계라면 얼른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실업률이 낮아지기를 간절히 바랄 겁니다. 이 지표들은 모두 인터넷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investing.com으로 들어가셔서 이코노믹 캘린더를 클릭, 이쪽 달력 아이콘 클릭하셔서 찾아보기 원하는 기간을 설정합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도 설정 가능합니다. 미래의 경우 지표 발표일과 예상 수치가 나오겠죠. 기간 설정하셨으면 오른쪽에 Filters 누르시고 우리는 미국의 지표를 볼 거니까 미국만 선택하시고 Importance는 별 3개짜리 체크하셔서 Apply 누르시면 아래쪽에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여기에 나온 모든 지표들이 중요하지만 특히 아까 말씀드린 GDP와 CPI, 그리고 실업률이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사이트 내에서 GDP를 검색하시면 GDP QOQ라고 나오죠.
여기서 QOQ는 쿼터 오버 쿼터의 약자로 전 분기 대비 변화율을 나타냅니다. 비슷하게 YOY, MOM이 있죠. 이 GDP를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과거 지표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로도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언제 또 발표하는지도 살펴보실 수 있고 예측치도 제공되죠. 아직 예측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발표일이 다가올수록 이 예측치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GDP는 분기별로 발표되며 초기 발표되는 수치는 예비치이고 매달 수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달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GDP도 크게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바로 회복한 후 2021년 말부터 GDP 성장률이 갑자기 크게 하락하죠. 시장은 이를 경기 둔화 및 경기 침체로의 진입 신호로 해석하여 실제로 2022년부터는 주식시장이 하락하기도 했죠. 이후 GDP 성장률을 회복하면서 미국의 경제가 끄떡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에 따라 주식시장도 다시 회복했고요. 다시 돌아가 이번에는 CPI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CPI는 YOY와 MOM이 있는 것 같은데 YOY를 주로 보니까 YOY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마찬가지로 미국의 물가지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물가지수가 크게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크게 증가했으며 2023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률을 검색해 볼게요. 언임플로이먼트를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데이터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핵심 지표들을 살펴보았고 실제 과거 사례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20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의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알아보았던 세 가지 지표와 함께 경기 순환 사이클, 금리, 그리고 S&P 500 데이터를 함께 살펴보면서 당시 시장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2020년 1월의 상황을 봅시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직전이죠. 이때 당시 경기 순환 사이클은 레이트에서 리세션을 바라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하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경기 침체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하여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후 실제로 GDP도 하락하고 실업률이 급등하면서 경기 침체의 상황이 오게 됩니다. 급히 금리를 내리고 시장에 많은 돈을 풀기 시작하죠. 이후 GDP가 회복되고 실업률도 줄어들기 시작했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생각보다 코로나19의 영향이 크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주식시장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경기 순환 사이클은 얼리 단계에 진입하게 되죠. 2021년 중순 경기 순환 사이클이 호황기인 미드에 진입했을 때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물가가 급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경기 둔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레이트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죠. 그러나 이 물가를 잡기 위해 당시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물가는 계속해서 2022년 초까지 가파르게 상승했죠. 이때의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뒤로 한 채 끝없이 상승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GDP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됩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에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시장은 장기간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레이트 구간에 진입하게 되죠. 2022년 중순 물가 상승률이 절정을 찍고 점차 CPI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했고요. GDP 성장률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실업률도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물가가 완전히 잡힐 때까지 높은 금리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금리가 높으면 시중에 돈이 안 풀리니 주식에 좋지 않지만 생각보다 미국의 경제가 너무 탄탄했어요. GDP 성장률도 꾸준히 양호했고 무엇보다도 기업들 실적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경기 침체를 피하고 다시 호황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은 이 기대감에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최근 금리가 인하되었죠. 물가 상승세가 충분히 둔화되었고 너무 높은 금리를 오래 유지하면 부채가 많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죠. 천천히 금리를 낮춰서 경기 침체를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실업률 급등은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니 실업률 지표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또한 만약 CPI가 높게 나온다면 금리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멈출 수밖에 없고 시장은 높은 금리를 지속해야 한다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생각보다 경제 지표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죠? 이것만 하셔도 이제 여러분은 웬만한 경제 지표에 관련한 뉴스들을 이제 모두 해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우셨겠지만 경기 순환 사이클과 금리, GDP, CPI, 실업률만 알고 있으면 적어도 뉴스에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거시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얼추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거시경제의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척도는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고 그가 미는 여러 정책들이 있을 겁니다. 이를 통해서도 향후 경제 지표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기술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향후 경제 지표가 어떻게 변화할지 미리 판단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4가지 요인, 정치, 경제, 사회, 기술을 분석해 보겠습니다.